바닷가에서 자란 과일은 맛이 더 좋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냥 장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분을 분석해봤더니 당도와 무기물 함량이 내륙 지역 과일보다 높았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비파가 노랗게 잘 익었습니다. 항산화 성분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인기가 좋습니다. 해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개 보면은 한 2브룩스 정도 이렇게 당이 높이 나와요. 완도 비파는 다른 지역 비파보다 크기도 크고 당도와 무기물 함량이 높았습니다. 완도 포도는 눈에 좋다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과일도 튼튼한 알맹이에 당도와 각종 기능성 물질 함량이 높았습니다. 일조 시간이 제주보다도 길고 안개 낀 빈도도 잦은 완도 지역 기상 덕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기물이 풍부한 바닷바람과 바다 안개가 과수온을 드나들면서 과일의 무기물 함량이 축적돼 맛과 향을 키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전에는 이제 구전으로만 그 해풍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그 농가들도 그냥 그런 줄만 알았었죠. 해풍 맞은 과일이 더 맛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완도군은 바닷바람이 농사에 주는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